계란말이 계란 10개 계란말이 아내가 만들어줬어요. 계란말이 완전 큰 개 좋아요. 홍! 케찹을 뿌리겠습니다. 지그재그로. 아이고. 계란말이 먼저. 진짜 맛있습니다. 와, 와, 이거는 진짜 진짜 대왕 김말이. 이 뭔가 이 먹는 맛이 난다랄까?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케찹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케찹을 좀 많이 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알죠? 그 새콤달콤한 케찹 맛과 이 부드럽고 맛있는 계란의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면서 그 가득 이렇게 뭐랄까 입안 가득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계란말이를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좋아요. 계란의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이고. 생각보다 힘드네요. 이게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.
이 길이가 제 목구멍인데로 이렇게 닿아가지고 씹기 좀 힘들었습니다. 아, 참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깻잎이랑 당근이랑 기타 등등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. 그래도 맛있어요. 계란말이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저한테 계란 10개를 삶아줄 테니까 먹어라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먹을 것 같거든요. 한 3, 4개 먹으면 엄청 배부르고 그래서 못 먹을 것 같은데, 와, 이 계란말이로 하니까 이게 먹어지네요. 15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살짝 배는 부른데 거부감 없이 맛있게 계속 먹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큽니다, 이거. 이보다 큰것 같은데. 그 계란말이를 저는 잘 못해서 아내가 만들어줬습니다. 아내에게 감사의 하트를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거나 아니면 계란말이를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또 더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. 안녕.